태림초가 벌써 두 개 우리의 미사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판공성사를 봐야 하는 의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대림초처럼 성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님이 고해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런 고해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매님,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복한 착각은 때론 하고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최고의 장인이 빚으신 명품들입니다. 하느님의 명품 방송 애주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김용주 스테파노입니다. 지난주 AYD 아시아 청년대회 기획팀장 김준태 베르나르도 형제님과 전화 연결이 있었죠. 저는 KYD 한국 청년대회 요 두 대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청년대회 기획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KY의 주요 무대 여사울, 신리, 합덕, 솔매 차례로 다녀왔는데요. 한국청년대회는 2014년 8월 14일 솔매 성지에서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17일 유관순 체육관 폐막미사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2일차 오후에는 순교의 땅 대전교구의 성지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 평소 많이 다닌 그런 성지순례보다는 성지신부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 발자취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도착한 성지는 신리성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신리성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2014년 한국 청년대회 전까지를 목표로 지금 신리성지 재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신리성지의 김성태 신부님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려 지금 7년째 내년 8년째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정말 거의 100세가 다 되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신리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신자들 전국에서 조선시대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 400명이 함께 모여 신앙촌을 형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부잣집 손씨 일가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것을 보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블리 주교님도 자연스럽게 이곳에 머무시게 되고 최초의 주교관이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신리성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교님은 프랑스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셨고 많은 프랑스 선교사님들은 이 주교관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익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병인박해가 터지게 되고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다블리 주교님은 먼저 자수를 하시고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자수하라는 자필 편지를 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다 자수를 하면 우리 교우들은 잡아가지 않겠다는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교님께서도 정말 교우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정말 착한 목자들처럼 그분들이 목숨을 잃으시게 됩니다. 그 목자들을 따라서 순교하신 우리 황석두 루카 그리고 자신의 팔을 물어뜯어서 신앙을 증명하신 손자선 토마까지 무려 다섯 분의 성인이 이곳 신리성지에서 나오셨죠. 신리성지에 현재 지금 재조성 중인데요. 다섯 분의 성인을 기리는 경당과 기념비들 그런 것들을 설치 준비 중이고요. 멋진 성화들로 이루어진 기념관도 새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기념관 가장 옥상에 오르면요. 그 내포지역 모든 지역이 한눈에 들어와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4년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될 신리성지를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신자분들도 우리 큰 대회가 아니라고 해도 평소에 성지순례 가실 때 신리성지 첫 번째로 한 번씩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 갔다 와서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리성지에 이어서 다음 주에 제가 다녀온 여사울 솔매 합덕 차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순교자의 땅, 대전교구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일어날 젊은이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호주사의 자 일어나가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 2014년 AYD KYD의 공통 주제입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활약하게 될 단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가대협이 있습니다.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협의회의 줄임말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대가대협 회장 조석현 임마누엘 군을 연결해서 협의회 활동들 그리고 청년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신청곡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석현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고 생명과학과 그리고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24살 조석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 네. 하나 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전공하고 있는. 네. 그러면서 정말 대가대협 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 지금 대가대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본인이 맡고 있는 뭐 직책. 저는 네. 지금 대가대협 회장 맡고 있고요. 아, 네. 동시에 같이 대전지구 지구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엄청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대가대협을 안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좀 어른분들도 계시니까 대가대협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대가대협은 네.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라는 거의 준말인데요. 대가대협은 대전 충남 지역에 대학이 42개가 있어요. 네. 그 42개 대학의 가톨릭 학생회가 모여있는 동아리 연합체로 네.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톨릭 대학생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42개 그 대학 천주교 동아리가 다 있는 건가요? 다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활동이 좀 미비한 단위에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희가 42개 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대단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도신부님은 또 어느 분이 지도해주고 계시죠? 지도신부님은 저희 대전교구 청소년 사목국에 계시는 이경훈 라이문도 신부님 맡아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젊은 신부님과 젊은 감각으로 멋진 행사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가대협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가대협은 대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전체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학생들 각 단위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네. 트레이닝 LT가 있고요. 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OT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가 열려서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군요. 본인은 소개해줬듯이 우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카이스트에 있는 동아리 이름은 뭔가요? 저희 카이스트 가톨릭 학생의 이름은 산아래라고 하는데요. 우리 카이스트 동아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산아래는 네. 천사의 날개를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네. 천사의 날개, 나래 네. 이름 지어진 거고요. 네. 카이스트의 대학생이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28번째 생일을 맞은 네. 역사 있는 학생이에요. 28년이 됐군요. 무려. 네. 네. 현재 전교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교 특성 때문인지 네. 많은 학생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네. 현재 한 3, 40명 정도 네. 모임을 하면 나오고요. 네.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복음 읽기랑 나눔을 하는 정기 모임도 있고 저녁에는 묵주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저녁 네. 기도 모임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청년성서 공부해서 연수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네. 주말에는 같이 성당으로 미사, 공동성당으로 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네. 매학기 개강 종강 미사 같은 교내 미사도 신부님 모시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소모임들도 있는데요. 네. 성가 소모임, 교리 공부 소모임, 공부방 봉사 활동 소모임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볼링 소모임이나 풋살 소모임 같은 운동 소모임도 있고, 네. 올해부터 밴드 소모임도 하나 생겼는데요. 네. 지난 11월에 저희 산하리에서 하는 성가 발표회에서 네. 아론 밴드의 말씀의 숲을 불러가지고 큰 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발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좀 음악 발표회도 하고 공방의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네. 기도 모임까지 하는 정말 상박자가 잘 갖춰진 그런 동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 운동까지 해서 또 건강까지 유지하는 우리 카이스트 동아리 산하리에 들어간 모든 걸 할 수가 있네요. 음악, 네, 저희 운동. 종교활동. 운동, 그렇죠. 팀목 다 할 수 있죠. 이야, yeah, 네, 대단한 활동들. 앞으로 우리 천주교 동아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도 천주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항상 기도 모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기 시작해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 한 4명 남더라고요. 좋은 활동들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대가대협은 내년에 있는 아시아 그리고 한국 청년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내년에 아시아 청년대회. 네. 사실 대학생 단체가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덩치가 매우 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44개나 있고요. 대전교구에. 네. 그래서 활동하는 인원들도 많고 근데 지금 사실 AYD 봉사자가 다 채워지지가 않은 상황이라 네. 아마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희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바쁜데 그거 끝나면은 저희 대학생들이 그 인원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행사 당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데 네. 어떤 역할이 됐건 대학생만의 그런 발랄함과 친화력 네. 그런 걸로 행사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우고 즐겁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가대협 친구들이 또 일꾼이고 또 분위기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가대협 친구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름 한 번씩 불러줘도 좋고 뭐 임원들 네. 방송이니까요. 네. 다 부끄러워서 그건 좀 그렇고요. 네. 제가 대가대협 임원으로서 활동을 2년 동안 했는데 네.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대가대협이라는 걸 알았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2년 동안은 그냥 회원으로 같이 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난 2년 동안은 그때 처음 2년 동안 경험했던 거에 10배 이상 몇십 배 네. 더 경험한 것 같고 네. 진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다른 네. 학교들도 많이 가봤고요. 네. 물론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모든 사람들 한 번씩 다 만나고 얘기해보고 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비록 내년에는 지구임원은 아니겠지만 네. 일반 회원으로서 1년 동안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지도 신부님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라이브도 신부님이 방송 생방송은 안 들으시더라도 꼭 다시 듣기를 찾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가대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경훈 신부님이 들으면 부끄러운데. 네. 신부님,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했는데요. 많은 것도 별로 없었던 저였는데 신부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법, 교리 지식,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으로서나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과 행동.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드릴 일밖에 없는데요. 항상 맛있는 먹을 것도 사주시고요. 네. 앞에서는 제대로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코너가 우리 신청곡을 내주시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찾아보는 이런 시간이에요. 혹시 네. 신청곡 있으신가요? 신청곡은 G.O.D의 촛불 하나. 아우, 네. 저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군요.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하느님을 생각할 때 네. 제 마음을 의지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 마음을 의지한다는 게 제가 지치고 힘들 때 네. 혼자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자꾸 겁이 나고 그럴 때 저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옆에서 함께하는 조력자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사실 촛불 하나의 가사들이 네. 힘들고 지치고 무력하다고 느낄 때 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촛불을 하나를 키면은 또 옆에 같이 있는 촛불이 있다. 힘을 네. 내라 이런 네. 그런 의미여서 네. 저 자신에게도 네. 그리고 물론 저랑 같이 고생하고 있는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힘을 내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군요. 아, 그 큰 의미 가득 담아서 우리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우리 조석현, 이마누엘 형제님 신청곡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뭐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줄게 네 2000년에 나온 노래예요. 2000년 초반에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런 노래입니다. G.O.D의 촛불 하나. 아, 이 노래의 주 목적, 주제는 노래 가장 처음에 나와요. 데니안 씨가 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죠. 세상엔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대림 2주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면 대림 3주입니다. 대림 3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선주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느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느님, 도대체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들을 위해 하느님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발 대책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그 기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대책은 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 내가 그들을 구하거라.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보다 남들을 도와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중에 이런 가사도 있네요.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촛불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촛불 하나 켠다고 세상이 모두 밝혀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의 촛불을 켠다면 어둠이 사라진 하느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촛불이 꺼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유년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당 친구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죠. 하지만 입시와 싸우고 취업에 고민하며 하나 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필요한 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고 하느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며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 이번 아룻밴드 7번 트랙에 수록된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 들으면서 공감도 해보시고 주위에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주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김용주 스테파노였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아론밴드의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듣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만난 너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추억 하느님의 순간이 너무나 그리워져 어머니의 손에 끌려 미사일 가고 영세를 받고 생판 모르는 친구들과 유치원에 함께 가고 교회 시간에 낙서하고 미사 시간에 장난치고 주일학교 선생님께 구질함도 함께 듣고 주머니에 봉헌금 500원 잔돈 받고 200원 내고 나머지로
같이 멀리 떠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모임을 하고 몇몇 친구들 군대 가고 취업 준비로 노량진고 시원 청년 치러 위기한 곳 자신의 미래와 싸우고 있었지. 모두들 사회에 적응해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에 쫓겨가며 소중한 분을 잊고 있었지. 내가 지쳐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너.